자, ITQXL 2021년 C형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의 제4작업 그래프 차트라고 하죠. 네, 100점짜리 가는 거고요. 이 그래프도 천천히 그 신중하게 하시면은 100점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꼭 100점 맞으시길 바랄게요. 자, 4작업은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 따라서 출력 형태가 작업하라 뭐 하는데 얘도 그림 먼저 봐요. 밑에 그림 먼저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거 바로 여기입니다. 요만큼을 먼저 보시고요. 범위를 잡아서 그래프를 일단 기본으로 만들어 볼게요. 기초 작업 먼저 합니다. 얘도 똑같이 1작업 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판매량과 판매가, 판매량 여기 있다. 판매량 그리고 판매가. 제가 이거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가 색깔 좀 칠해 볼게요. 여러분은 칠하지 마세요. 자, 판매가, 판매량 얘 둘 할 거고요. 어떤 거에? 엘루스벤, 제인, 위드찰리. 어딨어? 엘루스벤 여기 있고요. 제인, 위드찰리, 그리고 스누피, 루딘, 샥, 뭐 어쩌고? 스누피, 루딘, 샤코슈. 얘네들이네요. 그러니까 상품명도 들어가야 있고 얘네들에 대해서 요만큼인가? 요만큼도 필요하고 요만큼 자료도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지금 노란색 칠한 요 부분들이 필요한 자료예요. 이해되시죠?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색깔 칠한 요만큼만 가지고 요 차트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 차트 보시면 요 밑에 요걸 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칠할 거 없이 그 시험지에다가 네모 칸 이렇게 연필로 칠하시면 되겠죠. 요걸 가지고 할 건데요. 자, 요 자료를 가지고 만들 거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 복사하고 한 것처럼. 근데 이걸 선택하려니까 얘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 자, 떨어진 자료들 선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자료. 그리고 엑셀은요, 항상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고요. 아래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 선택하고 오른쪽. 그리고 얘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전부 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를 클릭을 먼저 해서 여기 범위 잡았죠? 잡은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잡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잡다가 아이쿠 실수로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지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다시 잡으세요. 다시 처음부터 상품명부터 다시 잡으시면 돼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다시 컨트롤 누른 채로 잡고 3번 잡고 4번 잡고 5번 잡고 6번까지 잡으면 범위가 다 잡혔어요. 그쵸? 이렇게 범위 잡고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범위 다 잡으셨으면요, 이제는 그래프 차트 만들 거예요. 어디 있냐면요,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여기에 클릭. 차트 보니까 여기 있다. 차트 있네요. 차트에 첫 번째 거 여기 있어요. 막대 클릭해서 첫 번째 요거 묶은 세로 막대형 항상 똑같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하면은 차트가 나왔어요. 짠 하고. 자, 요게 바로 우리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었고요. 1작업 시트의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얘도 끝. 3번부터 이제 보면서 갈게요. 자, 위치는요. 새 시트 이동하고요. 4작업으로 이름 바꾸세요. 자, 요거 그대로 위에 보시면은요. 이동 있습니다. 차트 이동 클릭. 새 시트로 갈 거예요. 뭐라고요? 제 4작업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들 거라. 됐나요? 확인을 눌러 보면은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빵만하게 만들어져요. 4작업. 자, 그럼 이것도 만들었네요. 자, 넘어가기 전에 쭉 밑에 보면은요,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순서대로 작업을 하래요. 자, 그래서 그냥 지금 바꿔줄게요. 요거 잡고 드래그 쭉 해서 끝까지 맨 마지막 짠 하면 1, 2, 3, 4 순서대로 됐죠. 위에도 지금 다 한 거예요.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자, 4번이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요.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하래요. 자, 얘 보면은, 위에 보면은요. 레이아웃 있습니다. 레이아웃 1, 2, 3이겠죠. 3. 여기 차트 스타일 있어요. 얘도 1, 2, 3, 4입니다. 1번 클릭. 하면은요. 얘도 된 거고요. 출력 형태 맞게 작업하세요. 나머지는 보이는 대로 하라는데, 보이는 대로 하기엔 너무 많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맞추는 거는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작업할게요. 자, 해서 얘도 끝났다고 치고요. 5번 영역 서식입니다. 해서 차트와 그림 영역 다른 거에 이런 내용들을 바꿀 건데요.
어디가 어느 영역인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요, 마우스를 올리고 가만히 하면 차트 영역, 여기 보니까 제목, 차트 제목, 가운데 보니까 그림 영역, 이런데 보니까 계열 나오죠. 다 마우스 올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부터 먼저 차트에 대한 영역 서식을 바꿀게요. 차트 보니까 이 바깥쪽이네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 보면은 여기 차트 영역 서식 나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버전마다 이렇게 창이 뜨는 게 있고 팝업으로 뜨는 게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내용 비슷비슷합니다. 혹은 이거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나닥 해도 나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차트 영역 서식 나왔으면요, 글꼴 굴림 11이래요. 글꼴 바꾸지 뭐, 텍스트 옵션에서 바꿔도 되는데 우리 쉽게 그냥 위에 홈탭에 있는 거 알잖아요. 여기 이걸로 바꿔요. 그냥 굴림 엔터. 익숙한 걸로 하지 뭐. 크기는요 11이래요. 여기 크기 11.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조금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요, 차트는 주의해야 될 게 이 색깔이, 선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다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까만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도 색깔, 여기 색깔 있죠? 색깔 바꿔줄게요.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하면 잘 안 보이지만 살짝 진해졌어요. 자, 색깔 진해졌어요. 검은색 바꿔줬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글꼴까지는 끝난 거예요.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래요. 채우기 효과는요, 여기 채우기 있죠? 바로 보이죠? 채우기. 아이고, 아이고. 채우기 클릭. 자, 채우기에 밑에 보면요, 그림 및, 그림 또는 질감 있죠? 질감. 하니까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질감 옆에 보면은요, 여기 질감에, 여기 있어요. 눌러보니까 여러 가지 있네. 분홍색 하나밖에 없네요. 짠. 마우스 올려보니까 분홍 박엽지 보이죠? 클릭.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잖아. 분홍색. 그쵸? 그래서 이 차트 영역도 끝났고요. 밑에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이, 그림은 어디야 해서 마우스 올려봤더니 가운데 부분이 아마 그거겠죠. 여기 가운데 하얀색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아닐까?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그림 영역 나오죠. 그림입니다. 요 부분을 단색 채우기 할 거예요. 무슨 색으로요? 파란색 아니고요. 하얀, 흰색 배경일. 짠! 클릭하면 하얀색 됐죠. 됐나요? 하얀색. 좋습니다. 하나씩 다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 아이고. 얘도 끝. 자, 제목 서식이요. 제목은요, 바로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 자, 제목은요,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하나씩 합시다. 차트 제목. 먼저 이 글씨, 노트북 가방 및 크로스백의 판매 현황. 글씨 바꿔줄게요. 요 내용. 뭐라고? 노트북 가방 및, 아이고, 어딨어? 노트, 아이고, 아이고, 노트북 가방 및 크로스백의 판매 현황. 아우, 손 시려. 네, 됐죠? 노트북 가방 크로스백 판매 현황 맞나요? 판매 현황 맞네요. 자,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 할게요. 자, 요거 아까 이렇게 입력했으면은 당연히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는 거 아닙니다. 두 줄 아니고요. 썼으면은 ESC 한번 살짝 한 번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관없어요. ESC 눌렀으면은 지가 알아서 위치 찾은 거예요. 자,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여기 있죠. 굴림, 굴림 그대로네. 굵게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굵게. 그리고 크기 20이래요. 20 됐죠. 글꼴 굵게 20 됐고요. 자, 채우기는요, 흰색 배경 1이래요. 채우기 위에 그대로 있죠. 여기 요거 채우기 있죠. 채우기 눌러서 흰색 배경 1 이거죠. 흰색 배경 1 했고요. 자, 테두리를 그리래요. 여기 보니까 아, 테두리가 있네. 무슨 색으로?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있네요. 테두리 그릴게요. 테두리 그리려고 봤더니 테두리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요. 그렇죠. 요거 아니고 테두리 어디 있냐면요, 아이고, 여기에 채우기 밑에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 클릭하면은요, 밑에 실선 나오죠. 실선 클릭. 선 색깔은요, 까만색이요. 짠 하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생깁니다. 됐죠? 자, 해서 테두리까지 그렸어요. 여기까지 끝. 자, 7번 서식입니다. 벌써 반 끝났네. 자, 서식이요, 판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래요. 이거 항상 똑같습니다.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는요, 아무거나 막대, 아무 막대나 오른쪽 클릭.
다음에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 항상 똑같은 창이 떠요. 자, 이 중에 뭐였냐면 판매가 계열을요 바꾸래요. 판매가 요거 파란색이네. 이거를 계열 바꾸는 거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화살표 눌러서요. 꺾은 선형 중에 이거 점 있는 첫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도 항상 똑같아요. 이거예요. 클릭. 그리고 바꾼 게 항상 보조축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옆에 보조축 클릭 해서 확인 눌러보면은요 이제 뭔가 이거랑 비슷해지고 있어. 그쵸? 좋습니다. 보조축 지정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자, 계열은요 출력 참조하래요. 잘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표식 세모 크기 10. 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네. 그쵸? 요거 바꾸는 거야. 점 클릭 한번 해보면요 이 전체가 잡힙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요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채우기 선 클릭, 거기에 표식 있어요. 표식 클릭, 거기에 표식 옵션 중에 기본 제공에서 세모를 찾으면 됩니다. 복잡하지만 몇 번 해보면 금방 찾아요. 크기는 10이었어. 10 엔터 딱 치면은 딱 화살표로 바뀌었죠. 화살표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좋아요. 화살표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레이블 값은요 값 표시된 거 한번 보니까 요거네. 요거 그쵸? 2519. 근데 이게 요 세모에 붙은 건지 이 주황색에 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여기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이게 이 주황색이 2519, 세모는요 21만 보이죠. 아, 이 주황색에 붙은 거구나. 그럼 주황색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레이블 있어요. 레이블 추가 짜 눌러봤더니 어이구 다 붙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요 주황색을 클릭해 봤더니 다 잡히죠. 다시 한번 주황색을 클릭하면 얘 하나만 잡힙니다. 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레이블 추가 눌러주면 얘 하나만 이렇게 뜹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2519에서 레이블값 표시도 완료. 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래요. 눈금선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얘기한 거예요. 파선 얘도 항상 똑같아요. 자, 해서 눈금선 얘도 살짝 요 선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선만 잡힙니다. 점점점점 해서 선 잡혀요. 잡은 선 그대로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 효과 말고요 채우기 선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선 아래 보면은 대시 종류 있어요. 대시 종류 있죠. 대시 종류에 짠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파선 짠 하면은요 이렇게 파선으로 바뀝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파선 잘못했네. 파선 눌렀어요. 네 번째 거. 자, 그리고 나서 끝내려고 했더니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색이 다릅니다. 선색 뭘로요? 검정색 하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잘 보이게 돼요. 됐죠? 선색도 바꿨고요. 그래서 파선 끝났고. 자, 축은요 출력 형태 참조하래요. 축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요 요 밑에도 축이에요. 그래서 축 이 세 가지 다 봐줄 건데요. 자, 보면요 3000, 2500, 2000 여기 3000, 2500, 2000 0부터 시작했네요. 0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0이에요. 얘는 딱히 다를 거 없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얘 28만 25만이잖아 다르네. 여기 시작은 0원 맞고요. 그러면 얘는 다르니 고쳐줘야겠네. 한번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짠 뜹니다. 바로 여기 축 옵션에 바로 나와요. 최소 최대 나옵니다. 최소는 0 맞고요. 최대는요 28만이었어. 25만 말고요 28만 부터 치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또 뭐가 다른가 봤더니 얘 23, 18, 이 21이잖아 다르네. 7만씩 올라갔네요. 눈에 보이시죠? 7만씩 올라간 거. 그래서 단위가 5만이 아니라 7만인가 보다. 짠 하니까 아, 단위도 바뀌었어요. 됐나요? 그게 어렵지 않죠. 자, 했으면은 축은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축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또 밑에도 여기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얘 선 없잖아. 그쵸? 선 그려줄게요. 주축부터 아이고 이 축부터 시작해서 선 그려줄게요. 그리기는 여기 채우기 및 선에 있어요. 여기에 밑에 보면은요 선 있습니다. 선 실선으로 할 거고요. 무슨 색? 까만색이요. 하면은 여기만 선이 딱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축
선 밑에 있어요. 실선. 그래서 까만색 됐죠. 밑에 것도 스누핑인데 클릭해보면 여기도 짠 채우기에 밑에 선 실선 무슨 색? 까만색이요. 하면은 선도 세 개 다 그려졌습니다. 자, 선 다 그려졌죠? 그러면 축도 끝난 겁니다. 자, 다음 범례요. 범례는요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요, 요거. 자, 범례는요 범례명을 변경하래요. 어? 범례명 왜? 왜? 봤더니 얘는 두 줄, 얘는 한 줄이요. 그러니까 한 줄로 바꿔야겠지. 자, 범례는요 조심해야 될 게 클릭하고요 오른쪽에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얘는 오른쪽에 없어요. 얘는 좀 특이합니다. 알아두세요. 오른쪽 클릭해서요 데이터 변경 하면은 이렇게 이상한 창이 떠요. 그 중에 우리 뭐 바꿀 거냐면 요 판매량이 두 줄 한 줄이었잖아. 판매량 요거요. 얘 얘를요 편집할 거예요. 편집 클릭 하면은 계열 이름 있어요. 이름을 직접 판매량 가별고 단위 개라고, 아이고 이 개가 아니고 개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계열 이름 됐나요? 확인 하면 여기 바뀌었고요. 밑에도 다시 바뀌었습니다. 확인됐으면 다시 한번 확인 눌러보면요 이름 바꿨습니다. 요거랑 똑같이 바꿨어요. 자, 이름 변경했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출력 형태 뭐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범례에서 얘도 끝났어요. 자, 9번 도형이요. 도형은요 누가 봐도 이겁니다. 도형 그쵸. 인기상품 써있는 요거예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우리 이거 해봤어요. 어딨어? 삽입에 그림 여기 있죠. 일러스트레이션에 그림 있어요. 그림 클릭 하면은 여러가지. 아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도형이잖아 우리. 도형 미안해. 도형이야. 도형에 쭉 보면은요 뭐가 있었어? 뭐였다고 이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자, 도형의 설명선 어딨냐? 밑에 설명선 여기 있다. 설명선에 짠, 이건가? 사각형. 이건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거네. 클릭. 어디였지?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만드세요. 만드시고 고치면 돼요. 자, 삽입했어요. 그리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 뭐야? 인기 상품. 자, 오른쪽 클릭해서요. 텍스트. 인기 상품. 자, 쓰면 되죠. 엔터 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한 줄이야, 한 줄. 자, 한 줄 했으면, 다 됐으면 ESC 한번 클릭. 자, 전체를 바꿔볼게요. 일단, 얘 위치,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그래서, 홈탭에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 가운데. 얘도 가운데. 아까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글씨 크기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뭐지? 글씨 크기, 뭐 이런 것, 폰트 이런 거는요. 그냥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처음에 뭐라고 했어? 글꼴은요 굴림 11포인트. 그래서 얘도 그냥 똑같이 글꼴 굴림 11포인트 이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글씨 색깔 뭐였어? 글씨 색 뭐야? 까만색이잖아. 지금 하얀색이네. 바꿔줄게요. 까만색으로요. 까만색 바꿨어요. 도형 색깔은 뭐야? 이거 하얀색이야 뭐야? 투명색이야. 자, 도형 색깔 보니까 채우기 없음 하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돼요. 선 보여요. 선 보이면 되는데 안 되잖아. 이거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거 흰색 배경일 짠 하면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선색은요. 오, 자세히 보니까 선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야. 안 건드려도 됩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자, 이제 위치 맞춰줄게요. 이 가운데쯤에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 짠? 오, 비슷해. 그쵸? 정확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만 만들면은 감점 없습니다. 자, 돼서 얘도 도형도 완료했네요. 자, 나머지 사항은 수료형태 맞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 뭐가 틀린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다 됐을 겁니다. 크게 다른 게 눈에 보이죠? 뭐가 보여? 바로 이 두께입니다. 이 두께가 다르죠. 얘 축 눌러보면은 옆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보입니다. 계열 옵션에 있어요. 계열 옵션에 아이고 옵션에 계열 지정 기본축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인데 계열 겹치기를 0으로 바꿔줄게요. 됐나요? 그리고 간격 너비를요 이거 말고 75 정도로 바꿔주시면 아마 두께가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 보시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바꿔요. 엘루스벤 뭐 이런 긴 글자 있죠? 긴 글자에 얼마나 비었는가. 그래서
이 엘루스벤 글자 요만큼 빈 거 비슷하네 해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75, 80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대부분 75 하면 맞더라고요. 자, 해서 나머지도 틀린 거 없나 눈으로 확인하셔서요. 틀린 거 없으면 4작업도 다 완료된 겁니다. 그래프는 놓치는 거 없이 하나씩만 침착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세히 몰라도 오른쪽에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 맞기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4작업도 끝. 해서 ITQ Excel 2021년 C형 노트 말고요. C형 문제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 A등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